날씨가 더운 요즘 얼음을 넣은 탄산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. 최근 인터넷에 콜라로 불을 끌 수 있다는 설이 제기돼 화제입니다. 과연 사실일까요? 영상 속에서 소방대원이 콜라 병마개를 딴 후 엄지손가락으로 병 주둥이를 누른 채 병을 위아래로 마구 흔들고는 불에 타오르고 있는 상자를 향해 조준한 결과 뿜어져 나온 콜라로 몇 초 뒤 진화됐습니다. 관련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콜라의 진화 기능에 많은 사람들이 신기했습니다. 과연 콜라로 불을 끌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렌시 공안 소방국에서 2.5리터의 콜라와 펀다 등 탄산음료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. 소방대원이 준비된 철통에 마른 나뭇가지를 넣고 점화해 화재 현장을 모의했습니다. 소방대원이 콜라 병 주둥이를 누른 채 병을 위아래로 마구 흔들고는 화점을 조준하니 몇 초 뒤 진화됐습니다. 当我们在晃动可乐的时候，可乐里边的二氧化碳会与水结合形成泡沫。当打开瓶盖的时候呢，这个水啊和泡沫就会被这个压力顶出，喷射在火焰根部，对火呢起到一个冷却和一个制剂的效果。这实际上和我们用水来灭火的效果和原理是一样的，只不过可乐呢是在这个水的基础上施加了一个压力而已。 소방대원은 무릇 탄산음료는 모두 이 같은 기능이 있다면서 일정한 진화 기능은 있지만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 화재 원인 물질과 화염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소방대원의 이유입니다. 이번에는 소방대원이 휘발유를 마른 나뭇가지에 붓고 점화한 뒤 콜라로 진화하려 했지만 오히려 불길이 더 거세졌습니다. 따라서 소방대원은 기름이나 전기 제품의 화재에는 콜라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모래로 덮어야 한다면서 화재 규모가 클 경우 바로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또 콜라는 마땅히 불 진압 도구가 없고 상황이 위급한 상황에서 면 메리아스나 종이 등 소재의 화재 진압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귀띔했습니다.